콩나물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콩나물과 고기 썬 것을 양념하여 손 밑에 넣고 불린 쌀을 위에 얹어 물을 부어줍니다. 콩나물이 다 익을 때까지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원자료, 이는 우리 음식, 손정규 1948년 이 조선요리법 조자호 1943년 3.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용 1954년 문헌자료 1. 우리 음식 원문 재료 콩나물 200g 백미 2dl 소고기 80g 물 쌀의 6배 장 3숟가락 콩나물 뿌리를 다듬어 씻어 쌀과 고기와 넣고 끓인다. 먹는 사람에 따라 고춧가루나 후춧가루를 섞어도 좋다. 번역문 재료 콩나물 200g 백미 200ml 소고기 80g 물 쌀의 66배 간장 3숟가락 콩나물 뿌리를 다듬어 씻고 쌀과 고기를 넣고 끓인다. 기호에 따라 고춧가루나 후춧가루를 섞어도 좋다. 조리법 1. 콩나물 뿌리를 다듬어 씻는다. 2. 쌀과 고기를 넣고 끓인다. 기호에 따라 고춧가루나 후춧가루를 섞어도 좋다. 원자료 2. 조선요리법 원문 재료 콩나물, 맵쌀, 고기, 표고, 두부, 간장, 파, 깨소금, 참기름, 고춧가루, 마늘 만드는 법 콩나물을 뿌리를 따버리고 길면은 반에 잘라 정확히 씻어서 솥에 넣고 고기도 곱게 다녀서 가진 양념을 해서 한데 넣고 물을 붓고 끓이다가 콩나물이 거의 무르거든 쌀을 정확히 씻어 밀어 붓고 씁니다. 표고는 불려서 채쳐 기름에 볶아 놓았다가 죽이 거진 다 되었을 때 넣고 두부도 채쳐서 죽이 다 되어 갈지 넣어 섞으십시오. 번역문 재료 콩나물, 맵쌀, 고기, 표고버섯, 두부, 간장, 파, 깨소금, 참기름, 후춧가루, 마늘 만드는 법 콩나물을 뿌리를 따버리고 길면 반으로 잘라 깨끗하게 씻어서 솥에 넣고 고기도 곱게 다져서 가진 양념을 해서 같이 넣고 물을 붓고 끓이다가 콩나물이 거의 무르거든 쌀을 깨끗하게 씻어 밀어 붓고 씁니다. 표고버섯은 불려서 채 썰어 기름에 볶아 놓았다가 죽이 거진 다 되었을 때 넣고 두부도 채 썰어 죽이 다 되었을 때 넣어 섞는다. 조리법 예. 콩나물을 뿌리를 따버리고 길면 반으로 잘라 깨끗하게 씻는다. 2. 솥에 넣고 넣어 고기도 곱게 다져 가진 양념을 해서 같이 넣고 물을 붓고 끓인다. 3. 콩나물이 거의 익으면 쌀을 깨끗하게 씻어 넣어 죽을 씁니다. 4. 표고버섯은 불려서 채 썰어 기름에 볶아 놓았다가 죽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넣는다. 5. 두부도 채 썰어 죽이 다 되어갈 때 넣어 섞는다. 조리기기 솥입니다. 문헌자료 3.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콩나물 다듬어서 5호 소고기 반의 반근 간장 간 부어서 참기름 한 큰사시 파 한 뿌리 마늘 한쪽 후춧가루 소금 깨소금 한 큰사시 쌀 2호 1. 쌀을 씻어서 일어서 물에 잘 불려놓고 2. 콩나물을 고리를 자르고 돌에 잘라서 정확하게 씻어 남비에 담아 물을 적당히 붓고 흠뻑 삶고 3. 고기는 곱게 다져서 가진 양념을 해서 넣고 4. 모르게 삶아진 콩나물에 삶은 물을 따라 버리고
고기를 넣고 쌀을 건져 넣고 물을 적당히 붓고 죽을 쓸 것이다. 5. 간장으로 간을 잘 맞추어 담아 놓으라. 번역문 재료 콩나물 다듬은 것 5호 소고기 4분의 1근 간장 적당량 참기름 한 큰술 파 한 뿌리 마늘 한쪽 고춧가루 조금 깨소금 한 큰술 쌀 2호 쌀을 씻고 일어서 물을 잘 불려놓고 2. 콩나물은 꼬리를 자르고 2등분으로 잘라서 깨끗하게 씻어 냄비에 담아 물을 적당히 붓고 흠뻑 삶고 3. 고기는 곱게 다져서 가진 양념을 해서 넣고 4. 무르게 삶아진 콩나물에 삶은 물은 따라 버리고 고기를 넣고 쌀을 건져 넣고 물을 적당히 붓고 죽을 쓴다. 5. 간장으로 간을 잘 맞춰 담아 넣는다. 조리법 1. 쌀을 씻고 이물질 없이 일어서 물에 잘 불려 넣는다. 2. 콩나물은 고리를 자르고 2등분으로 잘라서 깨끗하게 씻어 냄비에 담아 물을 적당히 붓고 흠뻑 삶는다. 3. 고기는 곱게 다져서 가진 양념을 해서 넣는다. 4. 무르게 삶아진 콩나물에 삶은 물은 따라 버리고 고기를 넣고 쌀을 건져 넣고 물을 적당히 넣고 죽을 쓴다. 5. 간장으로 간을 잘 맞춰 담아 넣는다. 조리기기 냄비입니다.